선봉만악 저놈어 외로운 구름 새 홀로 돌아가네. 금년은 이 절에서 머문다만 내년에는 어느 산으로 갈지. 바람은 자서 소나무 창문 고요하고 향불 꺼진 선실은 한가롭네. 이생은 이미 내 몫이 아님이여 물 가는 곳 구름 따라 흘러가리라. 매월당 김시습에 만의 떠돌이라는 선시였습니다. 수행자의 길은 하늘 하나 꽂을 땅도 없는 가난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인연 따라 이곳저곳 떠돌면서 오직 자기를 찾는 것만이 선자가 가야 할 길이죠. 바람 하나 메고, 지팡이 짚고, 송나게 삿갓 쓰고, 산에서 산으로 숨어 다니며, 참선 정진에만 몰두하는 것이 선자의 이상적인 생활입니다. 어느 만큼 공부가 익으면 또한 인연 닿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잠을 깨워주는 것이 선자의 사명이죠. 향기도 없는 꽃이 구태여 바람 앞에 서서 자기의 무향을 남에게 풍기는 짓을 선가는 금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깊이 깊이 닦아갈 것. 그리하여 그 향기가 누리에 저절로 퍼져 올리게 할 것.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 향기의 흔적마저 지워버릴 것.